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좀 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새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떤 것은 옛날 것보다 좀 더 번역이 좀 더 불완전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이 구약 성경에 역대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여기 아주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는 그 이름처럼 그 어머니가 이 아들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엄청난 산고를 치르고 난산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난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다 죽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고 아이가 죽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이를 힘들게 낳았어요. 아주 둘 다 그 어머니와 아이가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출산을 한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아이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낳는데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었어도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건강한 아이를 낳으면은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난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특별히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어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아들 야베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에 있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고 또 낳을 때 이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장애아로 낳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너를 수고히 낳은 자식이야. 너는 나에게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는 어렸을 때 이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이름 야베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야베스라고 부를 때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지? 이런 아마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근데 이렇게 낮은 자존감 그리고 많은 상처 속에서 정말 그 어떤 몸의 장애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그런 불행한 운명을 딛고 일어나서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의 개역 개정판에는 귀중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존경받는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야베스라고 여러분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우리가 보면 뭐가 있는 세종로라는 그 도로가 있죠.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세종을. 퇴계로가 있죠. 퇴계. 다 훌륭한 사람의 어떤 그걸 업적을 기리고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케네디 공항이 있죠. 프랑스에 가면 드골 공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상처를 받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아서 지역의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야베스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존귀한 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어머니마저도 너는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자식이라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그런 냉대와 차별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중 여김을 받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는 때마다 거기서 멸시를 받습니다. 관시를 받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귀중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야베스처럼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교회 오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까지만.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요. 근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 복에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 복 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만복의 그는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복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사업의 복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의 복을 더해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다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좁은 공간에서 옹색하게 궁핍하게 정말 그렇게 궁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돼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정말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삶의 터전이 확장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 지역명을 개명을 해가지고 야베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여러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이 목포만을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문이 정말 삼성이 세계 제일의 반도체 그룹이 된 것처럼 회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보세요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았어요.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본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뭘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거에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한번 아파보니까 야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쓰러져가지고 아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건강보다 소중한 게 이게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나 환란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했어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야베스는 성장할 때까지도 여전히 큰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근심에서 그를 벗어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여러분 야베스처럼 우리도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또 어때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자, 다시 10절 말씀
4장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베스처럼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환경,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다 이 야베스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야베스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사업의 복도 받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지경이, 야베스가 지경이 넓혀진 것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업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점점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점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9절, 9절은 몰라도 좋아요. 10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저는 그래요. 이제 지금 개정판으로가 아니라 개혁성경으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 무슨 누구의 기도 막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기도했다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야베스처럼 존귀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복의 복을 더해 주는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주님의 손으로 도움을 얻어 벗어나고 그리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복의 근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게 성경을 안 찾아보고 했더니 끝까지 아니구나. 앞에만 저기 다시. 예. 그거 맞네요. 맞아요. 제가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뒤에가 안 나와가지고 왜 이거 이상하지 했는데 제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존중여김을 받고 귀중여김을 받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내가 존중여김을 받도록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중여김을 받도록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여기는 자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귀중여김을 받고 존중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지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존중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한 성호,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러분한테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히 여겨요. 근데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말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성호를 높이고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 여기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그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존귀함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귀중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도 보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돼야 돼.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냥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전도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진급을 해도 과장님이 되고 부장님 아니면 사장님이면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또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네, 14절 앞에 그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이죠. 주일은
이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그 즐거운 날이라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교회로 오질 않고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어디 골프 치러 가고 여행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거룩한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않으며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네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네 오락을 행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시 뒤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냐,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십니다. 저보다 우리 막 청년들이 예전에 막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좀 막 어디 놀러가 좀 오락 좀 막 그런 거 하면.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저도 좀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 신앙은 보수적일수록 좀 좋아요 사실은. 근데 철저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더 철저해졌죠. 그게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 막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코로나 이걸 만나면서 이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막 깨지고 뭐 주일날 예배 교회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볼 땐 그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 코로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이런 게 다 깨지고 다 놀러가고 뭐 막 주일날 아무거나 하고 이런 지금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내 성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나를 존귀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리고 존귀케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전철 지금 유럽에 몇천 명씩 들어가던 교회들이 다 텅텅 비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십 명 나오고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무슨 극장으로 팔려가고 아니면 또 그런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물류 창고로 팔려가고 이러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유럽에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면서부터 완전히 교회가 그렇게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시범적으로 주 5일 하다가 전체 주 5일 근무 이런 식으로 지금 됐죠. 뭐 이번에는 뭐 또 주 4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 성의를 지키는 자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놀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정말 성도들은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근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 그분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십일조를 전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드렸는데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가지고 와서 애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농경사회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인데 양이 10마리를 드려야 되면 9마리만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아무리 모아도 모이지 않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돈을 넣는 건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집에 들여서 내 집으로 양식 있게 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시험해보라 했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십일조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왔다 하면 모르지만은 예수님 믿은 지가 뭐 10년 됐다 뭐 몇 년 됐다 이런데 예수님 믿은 몇 년 됐다는데 십일조도 제대로 못한다면요 저는 구원 받은 것 자체를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왜? 아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 뭐냐면 십일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십일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나를 복주시려고 그래서 네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봐라 그걸 봐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문을 하늘의 문을 여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믿는지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됐는데도 십일조를 못해.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만 영접하라고 하냐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십일조를 못하고 아직도 뭐 집사인데도 아직도 성도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일조를 드릴 때 이 십일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본교회에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뭐 가난한 교회에 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꿈의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뭐 어떤 개척교회에다 보낸다 해도 여러분 십일조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일조는 자기가 양식을 먹는 그 자기가 등록된 교회에다가 드리고 뭐 어려운 교회는 선교헌금을 보내든지 뭐 감사헌금을 보내든지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도요 그릇이 적으면은 하나님이 복에다 복을 더 줄 수가 없고 그릇이 적은데 지경을 넓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릇을 키워야 되냐? 첫째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 했어요? 먼저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이걸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쓰려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봐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종지기만큼 조그맣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복에 복을 더 줘요? 이거 다
흘러넘쳐버려서 흘러가면 이게 제대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지경을 넓혀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복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그것을 키우는 것은 저 뒷전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버는 데만 얼마나 애를 쓰면서 죽어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봐도 복은 누가 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먼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이걸 보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 안 하고 막 애를 쓴다고 여러분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성공한 사람들은 제일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이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음에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에베르트, 믿음의 히발리아봉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믿음의 거장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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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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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쓰임 받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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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예요. 전체가 믿음으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발견했을 때 정말 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 첫째도 믿음, 둘째 믿음, 셋째도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성경을 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믿음은 그냥 성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믿음이 지금도 이거 얼마나 갓난아이 같은 거는 그 조금만 하면은 몇십 년 됐는데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아비가 돼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해야 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축복을 지경이 넓혀지고 더 존경의 여김을 받고 복의 복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 환난과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실력의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의 비전도 더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죠. 아뢰어 이르되. 여기 보면 여기 아뢰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죠.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축복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복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교회도 여러분 다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싶다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래요 카라 부르짖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람들이 기도가 축복을 못 받는 기도를 해. 왜?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그럼 내가 뭐 하리라? 채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큰 믿음을 갖고 우리 입을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 말은 네가 큰 비전, 큰 꿈,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지금 야베스가 그런 기도랑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기도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라? 채우리라 그랬죠. 네 입을 크게 열라. 큰 꿈을 큰 비전을 큰 목표를 그리고 큰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야베스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야베스가 축복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문을 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있는 걸 갖다 쓸 수 있도록 그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문이 열리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지경이 넓혀지지 못하고 좁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이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인 어떤 것이라도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인 기도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아 정말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되겠구나. 나의 어떤 불우한 이 불행한 운명도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야베스가 아래요 카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환난과 근심에 벗어나게 구하고 소원한 걸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그렇게 말해요. 내일 새벽에 좀 봅시다 그래요. 아니 안 하네요. 장로님부터 안 하고 이제 다시 할 때까지 이제 할 거예요. 김장로님 할 때까지 다시 옆에 있는 분 봐요.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에 좀 봅시다 그래요. 네. 네. 정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권세가 있어, 아버지 뭐 좀 해줘야 하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가 뭐 법과 태도를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분은 할 수 없는 게 없어. 근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욥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러나 마귀가 틈타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시험을 당했죠.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이겨냈잖아요.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존귀케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음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이겨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존귀케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었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게 됐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환난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얼마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자기 나라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는 이런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연단해가지고 훈련하고 빚어서 마침내 여러분을 더 존귀케 해주시고 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도 없는 그런 유복자로 태어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겠어? 왜 이런 나는 차별을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타당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부모 형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시험이 올 때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자굴에 심지어 들어갈 때도 감사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한 계단씩 계속 높여주시고 더욱 존귀케 해주시고 그 영향력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때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 지역을 넓혀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계속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제가 하나님 요셉하고 다니엘을 제일 좋아했네. 요셉과 다니엘처럼 모든 이상과 꿈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돼요? 모든 꿈과 이상과 몽조를 다 해석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엄청난 그런 안 믿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의 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기도와 그리고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타고난 운명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 같은 이 복을 받기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올 때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만나도 절대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도 야베스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